식품 라벨 표기에 설탕 속임수라는 말이야. 만약에 한 음식이 포함을 하면, 더 많은 설탕을 포함하면 than any other 단수명사지. 이거 최상급을 표현을 한 거잖아. 그 어떤 다른 성분들보다 설탕을 가장 많이 포함을 하면, 설탕이 제일 많으면 정부 규정은 요구합니다. 이거 중요. 요구 주장 제한 명령의 동사가 왔을 때이 대절 안에 당위성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뜻이 있으면 주어 다음에 여기 should가 생략이지. 그래서 be가 있는 거지. should 생략이야. 그래서 여기 이주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 시험. 그래서 요구합니다. 설탕이 기재되어야 된다. 처음에 그 라벨의 처음에 딱 등장해야 된다라는 거지. 다시 한 번만 해서, 만약에 음식이 포함하면 설탕을 다른 재료보다, 정부 규제는 요구합니다. 설탕이 기재되어져야 돼. 처음에 라벨에. 음식 설탕이 제일 많으면 설탕은 목록 제일 위에 있어야 돼. 이게 규정이야. 자, 하지만 만약에 음식이 포함하면 몇 가지 여러 종류의 감미료, 설탕을 대신하는 거잖아. 그지? 설탕인데, 슈가라고 안 하고 다른 감미료, 무슨 당 이런 식으로 감미료 있으면 그것들은 can be 기재되어질 수 있어. 따로따로. 무슨 당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야. 그래서 이 앞문장 전체가 밀어낸다. 각각을 더 밑으로, 목록 밑으로 밀어낸다. 각각 감미료를 밑으로 놔야 돼. 자,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 라벨이야. 설탕이 제일 많으면 설탕 여기다 써야 되잖아, 그지? 설탕이 제일 많아. 근데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자, 설탕이 제일 많으면 맨 위에다 쓴 거잖아. 제일 많은 거맨 위에, 그지? 근데 만약에 설탕이 2g이야? 근데 감미료 있잖아. 감미료. 이거 뭐 7g, 6g, 5g, 4g 하면은 무슨 당? 설탕 맨 밑에. 그럼 대충 봤을 때, 설탕 2g밖에 안 들어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실 이것도 다 설탕의 한 종류인데.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꼼수야, 꼼수. 자, 그래서 이 요구는 이끌어왔다. 그 음식 회사가 놓는 것을. 세 가지 종류의 설탕의 근원을, 원천을. 이거 감미로 말하는 거지, 그지? 감미로. 이게 말하는 게 뭐야? 감미료. 직접적으로 이거 설탕입니다 하지 않고 무슨 당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올리고당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요구가 이끌어왔다. 이거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자리에 투부 정사 쓰고 그 음식 회사가 놓도록 해왔다. 세 가지 종류의 설탕의 다른 원천을. 그래서 음식 회사는 세 가지의 당을 넣었어. 소대 뭐 하기 위해서? 그 회사가 말할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뭘 말할 필요가 없어? 그 음식이 그렇게 많은 설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우리 회사 봐보세요. 설탕 2g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많은데. 자, 그래서 설탕은 나타나지 않는다. 첫 번째로. 그치? 그래서 설탕 메뉴에 없어. 자, whatever the true motive is야. 이거 생략인 거야. 그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설탕 라벨 설, 어, 성분 라벨 표기는 여전히 does not fully 완전하게 전달을 하지 않아. 말해주지 않아. 설탕의 양을. 그리고 명사 다음에 ing 주관대 비동사 생략이지. 지금 음식에 첨가되어지고 있는 그 설탕의 양을 완전히 전달해주지 않아. 그리고 자, 여기 이거 빙 있잖아. 변형 문제로 나왔을 때 이거 빙 없어도 되잖아. 사실 이렇게 돼도 되잖아, 그지? 어차피 명사 다음에 PP, 이거 수동태잖아. 이것도 수동태잖아. 이거 있으면 뭐야? 진행 수동태고, 이거 없으면 그냥 수동태잖아. 의미 차이는 필요 없,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치? 요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 말이야. 수동태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 이거 이렇게 있어도 수동태. 이거 있어도 수동태. 자, 그래서, 그 음식에 첨가되어지고 있는 그 설탕의 양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전달해 주지 않아. 그리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서 it does가 생략이 된 거고 not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 있지. convey 있잖아. convey. it does not convey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반복되니까 생략을 해준 거야. 알겠지? 자, 다시 한 번만 해서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성분 라벨 표기는 여전히 완전히 전달해주지 않아. 설탕의 양을 그 음식에 첨가되고 있는, 그리고 확실히 너지나 전달해주지 않아. 첨가되고 있는 설탕의 양을, 근데 언어로 이거지? 주격 관계대명사 쉬운 언어로. 그리고 이거 의미상에 주어지? 부사의 형사 수식. 이게 이걸 꾸며주잖아? 이해하기에 쉬운. 근데 의미상에 주어가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이해하기에 쉬운 언어로 전달해주지 않는다. 꼼수 쓰는 거잖아. 그래서 성분 라벨 표기 추가된 설탕 안 나타내. 그래서 소비자가 이해 못해. 근데 사실 설탕 겁나 많아. 그 말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리얼 브랜드 라벨은 보여줘요. 보여줘요. 시리얼이 그 걔네가 파는 그 시리얼이 11g이래. 설탕. 펄 뭐뭐 당이잖아. 설탕 당이 아니라 1인분 당할때 1회분당 설탕이 11g. 1인분에 11g 설탕이에요. 되게 작네. 하지만 이거 잠깐만 문법. 자, 이거 nowhere 부정어구가 맨 앞에 왔지. 그래서 이거 도치된 거지.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 시리언은 말해주지 않아. 소비자들한테 대문장을 뭐를 그 박스의 3분의 1 이상이 포함하고 있어요. 추가된 당을 포함하고 있어요. 11g밖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사실 보면은 3분의 1 이상이 추가당이라고 말안 해. 왜? 봐봐. 만약에 이게 11g, 설탕 11g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무슨 당, 무슨 당, 무슨 당 이렇게 많잖아. 그치? 꼼수잖아. 그래서 결국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식품 라벨 표기에 설탕 속임수에 대한 글이었다.